빠질까봐. 어? 어? 미쳤어. 쌍거리야 쌍거리. 보셨죠? 작은 애기 쌍거리 쏙. 36세 됐잖아요 형님. 말씀드리자마자 타이밍 좋잖아요 형님. 제가 형님 그 연세에 동생한테 드립 받치시면 되겠어요 형님? 사이즈도 크네 또. 아이 참. 릴링도 빨리 할 수 없잖아요 형님. 이게 리경수 문달봉 전설. 첫승 발표면은 애기가 많으니까 괜찮 보여. 네. 어우 역시 사이즈 괜찮죠? 오 사이즈 좋아. 아, 첫수 엄청 춥죠. 해 뜨기 전에는 진짜 초겨울 날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송순식님, 아 내일 여수 가는데 날씨가 여러분, 아예 아니에요. 뭐 아니면 내만해서 하시겠죠. 마리아님, 순식님 날씨가 뭐가 중요한가요? 실력이 있잖아요. 아 저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도 27마리 그거에 그쳤어. 양성열님, 겨울이라 살이 더 찌신 듯. 아 내피 입었다 보면 내피 추우면 내가 벗어볼게. 어 오랜만에 한 마리. 오 손이 시려우니까 사이즈 괜찮아요. 손이 시려우니까 챔질도 이상하게 돼. 예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거 챔질하면 분명히 얘가 밑으로 깔릴 텐데 예자 후게 엉켜서 그러면 바닥으로 쭉 깔고 오겠죠? 금동 써보겠습니다. 금동. 오랜만에 뭘로 나오나 이거. 어이, 감각은 살아있는데 예전에 역시 다섯 마리째 분포도가 적어요. 바람이 솔바람이 부니까 조금 둥둥 떠내려가요. 이왕에 가지 60으로 감 잡은 거 60으로 지난번에 반응 좋았던 작은 꽃이야. 볼까요? 가로도 좀 날려. 어? 실력을 했더니 딱 도착하셨네. 오 배가 다 있어 여기. 내항에 전갱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기준님 내항에 전갱이 괜찮지 않나요? 자 7마리째 아이고 크진 않다. 서해권 10월 사이즈네. 끝났고 아이스마님 저도 인천 배 타는데 환수했네요. 인천은 오늘 저기 이일선님도 가셨는데. 자, 오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이거 제가 사이즈가 커서 릴링을 빨리 못하는 게 아니고 애기가 작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릴링을 빨리 못해. 빠질까봐. 오! 오! 미쳤어! 쌍거리야 쌍거리! 보셨죠? 작은 애기 쌍거리 쏘! 오씨 한 마리? 두 마리? 쌍거리가 나와? 한 마리? 예 감사드립니다 형님. 오 감사드립니다. 좀 부진했는데 와 아니 무슨 이런 짱낙고 같은 경우가 있어? 친구인 줄 알았더니 진상도 따라오는 1타 2피. 성님이 집에서 조촐하게 파리 해야 되겠네요. 왜? 오늘 같은 날 추워서. 아 성님이가 참 지방이 없지. 뭐야 왜 갑자기. 조성택님 여기 개체수가 좀 되네요. 그러게요 개체수가 좀 되네요. 벌써 10마리요?
자, 열 마리 했어요. 두 자리 돌파. 87cm. 짱났고 남네. 오씨, 모르겠는데, 이거? 딸기만 농양님, 안녕하세요. 강성님님, 성님이 내일 취소되고 오늘 그냥 집에서 먹자 판대. 아, 내일 취소됐구나. 어떻게 해, 형은 지금 막 잡고 있는데. 우리 성님이 아쉬워서 어떻게 해. 어? 자, 11마리. 아, 몇 마리지? 나 거야. 나 몇 마리냐? 11마리인가? 11마리네. 오케이. 고마워요. 아, 고마워. 님 애자에 잘 나오지 않나요? 삼천포 애자던데. 예, 예. 애자로 잘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방법은, 애자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애자에, 저기 하시더라고요. 가지채비. 가지채비도 길게 하시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보셨죠? 봉돌을 달아도 가지줄은 왕왕 엉켜요, 많이. 전 구슬채비를 해서 조류가 있다면 쭉 따라오면서 살짝씩 풀립니다. 근데 애자를 추루해서 하면, 챔질을 하면 채비가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더군다나 전 가지채비를 길게 쓰는데, 챔질을 하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럼 여기 애자가 있으면 애자 후계 걸려서 바닥만 질질질 끌고 그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자 쓸 때 그 가지채비 그건 안 씁니다. 지금쯤 한 마리 나올 때 됐는데, 그죠? 이제 잡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뭐 문자가 두 번씩 와? 응, 재난 문자. 아, 오랜만에. 어후. 조금이가 마지막 입을 나왔어요. 한 마리 나왔어. 오늘 지진 난 거 뭐 소식 없나요? 따탕. 사이즈 괜찮아요. 이번 거. 아이, 이러다가 또 이제 뭐, 만조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또 나오겠지. 끈적이님 아직 알주 시즌이 아닌가 봐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시던데, 저한테는 그렇게. 연옥사랑님 드세요 형님. 잘하는 짓이다. 어우, 갑자기 두 마리요. 형님, 예, 18마리 리경스 마리수 잡았어요 형님. 지금 막. 아, 오늘도 이거 드롭보. 크다. 있어봐, 이거는, 알찼다, 이거. 대가리가 톡 튀어나와 있어. 안 먹은 젓가락으로. 아, 볶음도 있어요? 반찬을 한 두 가지를 안 펐어요. 아, 이거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저기 안 했어. 와, 오늘은 푹 퍼서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맛있네요, 밥이. 연옥사랑이님 갑 나도. 아, 두 달. 아니야, 동갑이잖아. 청평님 팍팍 줄더라고요. 그렇지, 잡아서 먹어야지. 어디 연옥사랑이님 특히 피문어 먹어. 왜 사태지 저기 만들어? 피문어로 그냥 그렇게 놀리고 그러더니 그냥 한 마리 왔잖아. 그래서 에이, 친구한테 사태질 한번 하니까 그러면 연옥사랑이님한테 사태질 한 번씩 해야 되겠잖아. 가만히 있어 보자. 뭘까 이거? 오씨, 큰 놈이었네. 와, 그렇게 먹이더니 큰 놈 한 마리 나오네요. 부담 가자. 아, 참네. 29마리. 나 그거 한번 먹으면 한 2kg씩 찔 것 같은데? 자, 30마리.
어, 뭐 안 나온 듯 하면서도 나오네. 회원님, 전 근사시 놀림만 두 번입니다. 청평님 보면, 어?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암튼, 삼땡. 전문 용어죠? 삼땡. 전 삼천포는 알지 못해. 모른다고 해야 되겠지. 그지? 어, 이번엔 황토색이죠? 할봉아. 깎아서 먹어, 형님이 용돈이. 어쩌다 진짜 딱밤을 막 때리고 싶지. 와, 저 진짜. 정미숙 형님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아우, 와, 왜 들리려? 오늘 완전히 그냥 건물 한 세 채 사는구만. 제 이제 진정한 진상으로. 와, 진짜 정미숙님, 양성님 애들한테 그대로 낮췄다. 야, 내가 맨정신으로는 저거 이거 못 읽겠으니까 형이 불 한번 뗄게. 아, 쟤 오늘 치문일 때까지 웃기려고 하는 건지. 큰 형님 문어는 절대 덜 보는. 와, 오늘 골병된 날이다 진짜. 그래도 막내네. 무슨 35수 저주의 후원이라 그래요. 아니야 36수 됐잖아요 형님. 말씀드리자마자 타이밍 좋잖아요 형님. 제가 형님 그 연세에 동생한테 드립 받치시면 되겠어요 형님. 사이즈도 크네 또. 아이, 참. 릴링도 빨리 할 수 없잖아요 형님. 이게 리경수 문달봉 전설. 저놈 자식, 너 이거 너 릴링하고 보자. 어? 오, 황토색이네. 오, 이거 날쳤다. 대가리 뾰족하네. 뾰족한 게 아니고 이게 울퉁불퉁해. 어? 와, 담을 뻔했어 나 이거. 여러분, 문어입니다. 문어. 그렇지만 이거 방생할 거지만 한 마리 저기 해주세요. 쳐주세요. 성렬이 봤나? 어? 형은 쭈꾸미 채비로 문어 건지는 거 봤어? 쟤들은 이런 거 못한다고. 카운팅하고 아무튼 저거 방생해줬어도 문어니까. 달봉이는 문어 많이 걸. 아, 참.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지. 60cm 가지로 잡은 거라고. 문어 눈이. 야, 이거 평소에 내가 행실을 잘못하긴 잘못했나 보다. 와, 여럿이 들어오니까 이거 혼자 이 말빨로 어떻게 안 되는구나. 잠깐만 진정 좀 하고. 아, 문어 포함. 저건 쭈꾸미라고 봐야 되거든. 나 36마리 형님. 저 36마리 있어요 형님. 짱났고 35주 1물. 아, 쟤는 또 뭐 이런 걸 따지고 있어. 저 진상 연옥사랑의 74년 범띠 막내 달봉이 앞으로 형님들 말 잘 들어라. 그렇게 사실까 달봉아. 쟤 오늘 고삐 풀렸어. 어? 아, 나 진짜 얼척이 그냥 옥수수 털리듯이 털리는구만 진짜. 은영님 보름님 우익병입니다. 원래 폭격 중에 제일 치사한 게 형님 융단 폭격이에요. 정신 차릴 틈은 주셔야지. 형님까지 이러시면 안 되지. 성렬이 쪼잔하네 동생. 아, 참나. 아, 내 채팅 읽지 말아야 되겠어. 와. 자. 시청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익병 싸움. 우익병 싸움이네 진짜. 아, 오늘 훈이 형님한테도 저기하고. 어이스. 낙고야, 이거 38마리째지. 역시 리경스 세우는 건들지 마라. 큰일 나지 세우는. 흔이 형님 정신 차리세요. 형님이 제일 나쁘세요 지금. 어, 리경스 심정을 알겠어. 형이 제일 나빠요 그럴 때 그 심정을 알겠어. 아, 형님이 제일 나빠 지금. 아, 참. 흔이 형님 감사드립니다. 자, 38마리 임순서님 같은 배 타서. 어?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 계시는데?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같은 배 타셨다고 하시더니 바로 뒤에 계셨어. 이호님 어제 2년 만에 선상에서 쭈꾸미라면 만나게. 오, 2년 만에 입맛 없으실 땐 선상 라면 끝내주죠. 형렬이 다 덤벼 오시 동생. 넌 찍혔어.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연옥사랑의 달봉 친구 안녕하세요. 얜 또 뭐니? 자, 한 마리 남았죠? 울라프님 오전필이 7,80도 할 것 같더니 바다가 제 실력 탓하면 되죠. 제가 못 잡은 겁니다. 저는 오늘 30마리 보고 왔어요. 만 한 마리? 쇼파를 딱 팔았어. 건물 사겄다 진짜. 진짜 건물 사겠죠? 아, 친구가 또 줬으니까 한 마리 더 잡아야지. 예 형님 건물 사겄어 형님. 근데 성렬이는 건물 사면 구멍을 크게 뚫을 것 같아. 어우 사이 좋아요 막판에. 손맛도 좋아요. 초날물 와. 몇 마리요? 54마리? 청평님 저희 집 바빠서 조심히 올라가세요. 고맙습니다. 청평님 오늘 지켜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 갑자기 따박따박이에요? 성렬이 좀만 기다려봐 손님 온다 식탁 빨리 올게. 야 오늘 대박나라 진짜. 자 한 마리 더 나왔어요? 야 왜 이래 갑자기 막판에. 아, 이거 선장 키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 자, 보셨죠, 여러분? 또리 장군, 또리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20분 더 남았다고 하십니다. 짠났고, 난 끄떡 없어요. 자, 57마리. 챔질이 좀 강해지죠? 어? 잠깐만. 이거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해가지고. 이거 릴링하고 읽어줄게. 와, 씨. 오늘 마리수 미쳤어.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애기보다 채비가 앞섭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달리형님께서 수시로 말씀드린 원줄과 그 로드는 직각이 돼야 됩니다. 그게 기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쭈꾸미 낚시는 잘 잡는 방법, 그런 거 없어. 기초가 쌓여서 거기 경험이 좀 쌓여가지고 그래서 잘 잡으시는 거예요. 형님 감사드립니다. 뇌물은요 형님이 주시는데. 어우 끝까지. 어우 훈이 형님 감사드립니다. 스마일님 미세먼지 없나요? 인천 심합니다. 어 미세 되게 날씨 맑은데 여기. 훈이 형님 감사드립니다. 58마리째 형님. 와, 이래, 저래도 나오네요, 진짜. 하, 이건 진짜, 선장님이 유능하신 거예요. 58. 훈이 형님, 부디 들어오셔요. 자, 아, 한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다. 그럼 60마리인데, 그죠? 어디까지 흘리실까? 자, 59. 내리자마자 한 마리? 들으셨죠? 선장님 방송 켜놓으시고. 아, 자, 아쉽게도. 아, 한 마리.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벤트였으면 더 재밌었겠다. 이상할 테니까 장비들 챙기시고 혹시 피퍼백 필요하시면 저 60만이라고 쳐주시면 안 돼? 아 김상곤님 60. 예, 예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 오늘 삼천포에 가장 유능하고 유명한 선사 또리장군 또리호와 함께했습니다. 자 예약 팍팍 하시지.